네, 김치형입니다. 실적 시즌인데요. 3분기 실적이 기대되는 업종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자동차 업종이네요. 네, 자동차는 뭐 실적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 아시겠지만 IPO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애널리스트와 함께 알아봅니다. 키움증권의 신윤철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실적 기대감이 있다고는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업종 최근에 주가를 보면 하반기 들어서 한 20% 정도 조정을 받은 것 같습니다. 네네. 자동차, 잘 나가던 자동차주들이 최근에 이렇게 주가가 부진하거나 주춤거리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됩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하반기가 딱 7월부터 시작이지 않습니까? 네. 그때가 네.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가 막 발생이 되기 시작했던 시점이고 그 전까지 자동차 주가가 잘 가다가 지금 올해 들어서 2002년 이후로 처음으로 이제 대미 수출 의존도와 대중 수출 의존도를 상회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구성 2위가 바로 자동차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트럼프가 부상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기존에 이제 바이든 정부의 이제 정책에 맞게끔 투자나 저희 판매 전략을 펼쳐오고 있던 현대차그룹이 좀 아무래도 주가에 약간의 타격이 있었던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현대차그룹이랑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경쟁 구도를 가져가고 있는 게 바로 이제 일본 업체들입니다. 근데 이제 엔화 강세 전환을 통해서 그런 수출 경쟁력이 좀 약화될 걸로 기대가 됐던 흐름이 생각보다는 더딘 상황이기 때문에 좀 탄력을 현대차그룹이 못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부터 현대차의 인도 법인 이 청약이 시작됐잖아요. 이 부분은 성공할 것으로 보이는지 그리고 이후에 현대차에 미치는 영향까지 분석을 좀 해주신다면요. 일단 지금 인도법인 IPO 밸류에이션이 생각보다는 네. 그렇게 공격적으로 선정이 된 것까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장 이후에 피어그룹이라고 불릴 수 있는 현지 로컬 자동차 업체인 뭐 타타나 마인드라, 마지스키 이런 업체들과의 시가총액을 좀 좁혀나가는 과정에서 주가는 계속 오를 걸로 저는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공적일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지금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현대차도 주가의 상방이 좀 열리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뭐 완성차 업체보다도 요즘에 이와 관련해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 것이 뭐 화신, 서현이화 같은 자동차 부품주잖아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장중의 동향을 보자면 윗꼬리가 길게 달리거나 뭐 음봉이 나오는 등 장중의 변동성은 상당히 크거든요. 네. 이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그래도 본연의 가치는 괜찮다고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이제 말씀 주신 화신이나 서현이화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인도 시장에서의 매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업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가 인도법인을 IPO를 하고 현지에서 사업을 확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가장 수혜를 볼 수 있겠다라는 이제 시장의 기대감이 많이 묻어 있는 종목들인데 말씀 주신 것처럼 워낙 이제 시가총액도 작은 중소형 부품사들이다 보니까 변동성이 큰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현대차가 인도법인 IPO를 하고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이 발생할 수 있거나 네. 아니면은 실제로 인도 시장에서 굉장히 수익성이 높게 유지가 되고 있는 HL 만도나 현대 위아를 좀 다른 대안으로 추천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자동차 부품주 중에는 HL 만도라든지 현대 위아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3분기 실적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현대차하고 기아는 3분기 실적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3분기 실적 이걸 뭐 기준을 상반기로 보냐 전년 동기로 보냐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네.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소폭 성장 내지는 그 수준을 유지하는 수준은 저희가 부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지금 현재 컨센서스로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상반기 대비해서는 아시는 것처럼 지금 원화도 강세 전환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재고 수준이나 이제 딜러 인센티브도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약간 경쟁 구도가 과열되고 있기는 하거든요. 주요 네. 시장에서. 그렇다 보니 수익성은 이제 상반기 대비해서는 약하게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년 대비해서는 소폭 나아지고 상반기 대비하면 조금은 안 좋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딱히 그렇게 아주 서프라이즈한 실적은 아니다. 네네. 그냥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겠습니까? 예, 이제 뭐 코로나 시즌부터 현대기아가 워낙 위상이 올라가면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이제 몇 년간 지속되어 왔었는데 그 흐름은 상반기에 사실 마무리가 되었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형성되어 있는 컨센서스를 부합할 것이냐 혹은 그 컨센서스가 네. 생각보다 낮아질 것이냐 그런 것들을 두고 보시는 게 조금은 더 투자 판단에 유리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현대하고 기아가 같은 상황이에요? 아니면 두 회사가 조금은 달라요? 현대차랑 기아랑 사실 선진시장 의존도가 살짝 다르고 기아가 조금 더 이제 미국과 유럽과 같은 선진시장에 대한 익스포저가 높은 상황입니다. 네. 네, 그렇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환유가에 대한 이제 높은 기저가 형성되어 있는 부담이 기아가 조금 더 높은 데다가 그리고 이제 신차 사이클 측면에서도 지금 현대차가 신차 사이클을 가져가는 턴이거든요. 올해 하반기가. 그렇다 보니 굳이 양사를 비교를 하자면 현대차가 더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대적으로 현대가 예. 조금 나아 보이고. 맞습니다. 그러면 실적 시즌, 실적 공개 이후에 주가적인 모멘텀으로 실적, 이 3분기 실적이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저희가 받아들이는 게 맞습니까?
예, 실적보다는 아까 언급 주셨던 인도법인 IPO랄지 네. 뭐 아니면 현대차가 이제 2025년부터 주주 환원을 어떤 식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가 되는 거에 대한 기대감이 연말로 갈수록 네. 반영이 될 수 있고 또 이제 11월 초에 미 대선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미 대선이라는 저희에게 지금 7월에 트럼프 트레이드 이후로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작용했던 요소들이 해소가 되는 것들도 기대할 수 있다 보니까 이제 실적보다는 그런 이제 멀티플의 확장 측면에서 현대차 기아를 바라보시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주주 환원도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는데 사실 밸류업 지수 발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까지는 좀 미비하다라는 생각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또 리포트를 내셨네요.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밸류트랩의 구원투수로 또 등판을 했다라고 쓰셨는데 이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현대차 기아의 주주 환원에 대해서도 설명을 덧붙여 주신다면요. 예, 지금 뭐 4월에는 기아, 뭐 7월에는 현대글로비스, 8월에는 현대차 이런 식으로 현대차그룹 계열사들이 올해 들어서 차례차례 CEO 인베스터데이라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대대적으로 정부의 밸류업 정책에 맞춰서 주주 환원을 강화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11월 중순에 현대모비스도 그런 CEO 인베스터데이를 하겠다고 발표를 한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현대모비스는 가장 최근에 인베스터데이를 진행한 현대차. 처음으로 도입을 한 TSR 총 주주 환원율이라는 개념을 도입할 걸로 예상이 되고 그게 이제 현대모비스 입장에서 사실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왜냐하면은 현대기아와는 다르게 이제 현대모비스는 사업 계획에 대한 공시랄지 아니면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이제 강화 아니랄지를 시장과 소통을 그동안은 공격적으로 해오지 않았었기 때문에 네네. 이런 현대차의 그 강력한 주주 환원 정책을 레퍼런스 삼아서 이번에 인베스터데이가 진행이 된다면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1년간 계속 일정 밸류에이션 트랩 안에 갇혀 있거든요. 네. 이게 해소될 수 있는 좀 강력한 모멘텀으로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투자 의견 오늘 아침 상향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11월 19일 CEO 인베스터데이 현대모비스가 또 하게 되고요. 그래서 목표 주가는 26만 5천 원까지 상향 조정을 하셨네요. 그러면 현대와 현대 기아차를 보는 것보다 지금은 밑에니 현대모비스를 보는 게 조금 더 낫다라는 의견으로 저희가 받아들여도 되네요. 현대모비스는 사실 현대차랑 기아가 연초부터 쭉 올라가는 동안 계속 소외주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대모비스를 투자하지 않으시던 분들도 현대모비스를 새롭게 보실 만한 큰 변화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실 만한 타이밍이라는 점에서는 말씀하신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다만 이제 현대차가 섹터를 견인하는 역할을 해줘야 사실은 현대모비스도 더 탄력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현대차는 이제 다음 주에 있을 인도법인 IPO나 그리고 이제 인도법인 IPO 이후에 3분기 실적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보니까 아마도 3분기 실적 발표하는 자리에서 네. 인도법인 IPO를 통해서 조달하는 자금을 어떤 식으로 좀 활용을 하게 될 것인가 주주 환원에 쓸 것인지 네. 인도에 대한 재투자로 들어갈 것인지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조금은 더 이제 지금까지 의문이 쌓여있던 것들이 해소가 되고 예, 현대차 그런 식으로 이제 저희 주가 좀 더 좋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과정에서 현대모비스도 그동안은 제가 추천드리지 않았었지만 새롭게 볼 만한 타이밍은 맞는 것 같습니다. 중국의 시도 같이 좀 살펴보죠. 중국은 이제 대규모 경기 부양 체계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그 뒷단에는 경기 침체가 있다는 거긴 한데 그래도 이 중국의 이 경기 부양 체계 자동차주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중국 쪽 매출 비중이 높은 아까도 추천드렸던 뭐 HL 만도랄지 네. 뭐 그런 종목들이 사실 주가가 최근에 많이 또 회복이 됐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히 관련해가지고 종목 주가가 많이 단기에 오른 종목들은 사실 중국 네. 쪽의 증시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미 한국 시장에서도 많이 반영이 됐거든요. 그래서 실적만 두고 본다면 당연히 성장성을 촉진시킬 수 있는 요소들은 맞습니다만 저희가 그 주가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는 너무 단기 급등 프라이싱이 된 경향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쪽보다는 오히려 연말까지 저희가 바라보고 신규 투자를 하는 관점에서는 인도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자동차 쪽에서 뭐 큰 이벤트가 있었던 것은 테슬라의 로보택시 발표였는데 또 실망감이 있지 않았습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맞습니다. 구글과의 협업 소식도 있고 이 자율주행과 관련해서는 현대 오토에바와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이 부분은 지금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예, 일단 테슬라의 로보택시 시장 반응은 주가로서 좀 증명이 됐다고 네. 생각을 하고요. 예, 로보택시 저도 이제 라이브로 해당 영상을 계속 봤지만 생각하지 않았던 내용들이 막 이렇게 서프라이즈로 나온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과거에 했던 내용들을 좀 되풀이하는 과정이 이번 이벤트의 중심이었던 것 같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국내에서는 그러면 테슬라의 로보택시는 그렇다고 치지만 현대차 그룹이 지금 전개하고 있는 자율주행 사업에서 좀 차별화를 가져갈 수 있는 종목군이 있는가? 네. 그게 이제 방금 말씀 주신 뭐 구글 웨이모와의 신규
파운드리 신사업 협약이랄지 아니면 어쩌면 지금 GM그룹과의 얼라이언스가 그런 쪽으로도 전개가 될 수 있고 예, 그렇다고 했을 때 과연 저희가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종목군이나 더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사실은 현대오토웨버 방금 말씀을 주셨는데 최근에 낸 보고서에서 목표 주가를 좀 하향을 했습니다. 근데 왜냐하면은 현대오토웨버가 가지고 있는 자율주행 관련된 컨텐츠들이 다양한 건 맞는데 그거는 사실상 현대차 그룹 향으로 지금 개발이 되고 납품이 되고 있는 것이고 네네. 그게 구글 웨이모나 아니면 GM그룹과 같은 타 고객사들로까지 현대오토웨버가 납품을 하게 될 거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까지는 파악이 되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율주행에 대한 그 기대감이 주가가 너무 사전에 많이 반영되어 있었던 것도 있을 거고 로보택시 데이 전까지 예 그리고 그에 대한 실망감 그렇다고 했을 때 현대차 그룹은 차별화를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 거에 대해서 아직은 저희가 그 로드맵을 확실히 네네.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좀 부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자동차주 탑픽하고요. 네. 전략을 좀 마무리를 좀 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탑픽은 현대차이고요. 네. 예. 현대차는 사실 뭐 실적은 전년 대비 조금밖에 뭐 못 오를 수도 있고 상반기 대비 부진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 절대 수익성만큼은 지금 역사적 최고 상단에 머물러 있는 건 여전히 사실이기 때문에 실적이 부족한 회사가 아닙니다. 다만 이제 뭐 PER이 됐든 PBR이 됐든 멀티플이 이제 리레이팅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다림이 있었던 것 뿐인데 그게 이제 주주 환원이 됐든 아까 말씀드린 인도법인 IPO가 됐든 확장시킬 수 있는 여력들이 이제 다음 주부터 많이 전개가 될 것 같아서 현대차를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고 네, 이제 자사주 소각을 조금 더 중요시 보시는 분들은 현대차 우선주 이제 세 개 종목들이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을 보시는 것도 유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키움증권의 신윤철 연구위원과 함께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자세한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